안녕,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여러분들, 그 정글의 법칙이나 TV에서 보면은 뭐 나이프 아니면 정글도로 보통 코코넛을 이렇게 뚫어서 먹잖아요. 저도 여기 오면은 한번 꼭 해보고 싶었는데, 아예 여기 코코넛 농장을 통째로 이렇게 허락을 받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자, 여기에 타란툴라도 있고 뭐 한다는데, 우선은 여기서 제가 한번 코코넛을 채취를 해가지고 하나를 제 칼을 준비했어요. 칼로 탁탁탁 뚫어서 한번 먹어볼 겁니다. 한번 시원하게 한 잔 드링킹 해볼 건데, 자, 우선은 한번 쫙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하늘을 보면, 와, 우선은 야자수가 너무 높은데 이렇게 낮은 것들도 있고요. 가끔 땅에 보면은 새 것도 있어요. 제가 그 정글 안에 있을 때 몇 개 봤거든요. 근데 따먹진 못했어요. 그냥 코코넛 주스를 사 먹고 막 그랬었는데,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거 보다가 막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겠죠? 막 파이톤, 볼파이톤 막 이렇게 숨어있고. 와, 이거 보이시죠? 여기 코코넛이에요, 다. 이거 뭐야? 오. 오, 여기 물 있다. 물 있어요. 오, 이거 깨끗한데. 예, 이거 하나 가져가야겠다. 여기도 있네. 이게 물이 다 차있어요, 여러분들. 이거 다 먹어도 되겠는데? 그래도 그나마 좀 깨끗해 보이는 거 하나 캐치. 자, 우선은 상태가 좋은 거 하나 제가 쪼아왔어요, 지금. 자, 이게 500페소인가? 한 만원 정도 주고 산 칼인데, 이걸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. 정글도가 없으니까. 오, 잘 들어간다.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? 여기 해볼게요, 여기다가. 자, 우리 어머니들이 거, 어머니들이 그, 처음에 이제 과일 깎을 때 하는 거 있죠? 끝에 여기 딱딱딱 해서. 야, 힘을 많이 줘야겠다. 아. 뭐야. 아, 여기 어렵다. 뒤로, 다시 후퇴. 와,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, 이거? 와, 칼로 절대 안 뚫립니다. 여러분들, 일반 칼로 하지 마시고요. 정글도 빌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. 와, 이거 보세요. 흠집도 안 나네. 뚫리지도 않고요. 이야, 이거 안 됩니다. 안 돼. 자, 여기 보시면은 높은 데에 있는 코코넛도 있고, 이렇게 낮은 거에 있는 것도 있어요. 이야, 여기. 와, 오. 저기 보이시죠? 키노피예요, 키노피. 이 정글도를 준비했습니다. 처음이라 좀 위험하니까 좀 천천히 해볼게요. 이거를 꼭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. 네, 천천히 할게요. 이거는 칼로도 되겠는데? 이거는 돼. 그러니까 별로 딴지 별로 안 된 거는 되나 봐. 자, 여러분들. 오, 야. 금방 된다. 응? 우와. 오. 됐어요? 잠깐. 오, 뭐야, 물 나온다. 야, 뚫렸다. 자, 여러분들, 물 나왔어요. 자, 오케이. 아, 그래? 자, 여러분들, 드디어 개봉을 했는데 깔끔하게 되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처음이야, 처음. 조심. 다음이다. 가자. 원샷 가자. 야. 야, 이게 무슨 맛이냐? 고구마 맛.
이야, 와. 하루 동안 땀 흘린 게 다 보충되는 느낌인데 어떤 맛이냐면은 약간 수박 그 꼭다리 있죠? 수박 꼭다리 포카리 스웨트? 자, 여러분들 아 진짜고요. 이거를 마무리해서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와, 이게 좀 위험해요 진짜로. 진짜 위험합니다. 이게 쉬운 게 아니네. 야, 와. 야,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여기 안에 과육이 있는데, 와, 이게 아, 이게 레알입니다. 레알 과육. 우선은 이거 뜯어서 먹어볼게요. 그냥 약간 조금 달달한 무 같은 맛 나네요. 결론은 무네요, 무. 굉장히 수분량이 많고 아삭아삭하고 쫄깃쫄깃한 그런 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아까 제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와, 잘 안 되고 제가 보니까 이거는 딴지 별로 안 된 거는 나이프 그러니까 칼로도 될 것 같고 그 오래된 것들은 여러분들 오래된 것들은 찔겨가지고 이 전골도 이런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이거 먹으면은 든든하겠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코넛 열매 여러분들 드실 때 꼭 전골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. 안녕. 안녕. 너도 먹니? 하? 맛있어? 과육? 살짝 그리고 청량감이 있어요. 지금. 청량감이 있어서 맛있습니다. 와, 진짜 오늘 응? 왜? 한동안 땀을 엄청나게 흘렸는데 이거 얘 계속 뛰어다니네, 두꺼비들. 어, 뭐야 얘 귀엽다. 자, 오늘 이렇게 코코넛 한번 짜봐도 맛있다신가요? 어? 네. 맛있어요.